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참깨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파종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참깨 심는 시기는 한 5월 초에서 중순쯤에 심으면 되고, 제가 참깨 씨를 여기 받아왔거든요. 자, 여기다 넣어왔는데 참깨 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깨씨 보이시죠? 하얀색. 자, 요거를 작년에 수확했는 겁니다. 작년에 수확했는 거를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깔아앉는 것만 말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야지 발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닐을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비닐인데 저희는 타공이 안 되는 겁니다. 타공이 이제 되어 있다 하면은 한 요 정도씩 뚫려 있겠죠. 용도씩 뚫려 있고, 이건 한 뼘 정도씩 떨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타공이 두 개씩 되어 있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소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일렬로 심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 별반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냥 이제 두 개씩 저희는 심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어 나갈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파종기인데, 파종기는 이렇게 누르면 씨앗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씨앗이. 자,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은 씨앗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씨앗 조절하는 거. 자, 씨앗 조절기를 이렇게 적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자기 손에 이렇게 놔봐야 되겠죠? 몇 개씩 나오는지.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좀 더 줄여야 되겠어요. 자, 거진 안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적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이제 한번씩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공이 안 돼 있어도, 타공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찌르니까 자기네들이 구멍이 어느 정도 나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자, 옆에 연락하면 옆에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어떻게 알아? 표시는 안 나도 손에 찔러 보면 알잖아. 나오잖아. 자, 와이프가 이제 왜 표시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손에 찔러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찔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참깨는 흙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고 제가 한번 평평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발효율이 좋도록. 근데 저희는 경운기로 지금 갈아가지고 좀 땅이 보실보실하지 않고 좀 억세거든요. 그래서 별로 좀 안 좋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올해도 파종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아, 요 정도. 요 정도가 몇 센치입니까? 한 20cm? 이 정도면 20cm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15cm? 네. 네. 제가 기름을 계속 쳐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더블D를 쫙 뿌려왔거든요. 아, 요번에 더블D를 뿌려왔더만 깨가 붙어요. 너무 좀 기계를 잘 보관하려고 해도 문제라. 딱해서 보관을 안 해서 고치려고 하니 문제지. 그런 겁니다. 기름을 칠해서. 기름을 떡칠 해놨더만. 자, 다시. 자, 이거의 장점은 쪼그리 앉아서 안 심어도 된다는 거. 서서 찌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단점은? 단점은 없습니다. 본투사 난... 하시면 됩니다. 단점 있지. 단점이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믿고 하셔야죠. 믿고 하셔야죠. 기계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손바닥 한번 펴보십시오. 손바닥. 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없지요? 아! 나오죠?
나오죠? 손바닥은 딱딱하고. 어? 그건 안 딱딱해. 아, 그리고 참깨는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곡물들은 자기 씨앗 크기만큼 흙이 덮여야 되기 때문에 깊이 심으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콩은 힘이 좋기 때문에 팍팍 치고 올라오는데 참깨는 못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깊이 조절을 얕게 해가지고 심으셔야 돼요. 지금은 안 쪼그려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씻출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기계로 그러니까 없습니다. 단점이지 그게. 아,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두 개씩만 심으면 안 쪼그려도 되잖아. 두 개씩 안 나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심으면 한 5개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쏟을 수 있지.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안 올라오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아, 나 옛날에 그 샤프심 같이 생겼는 거 본 거 같은데. 깨 심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타공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잘 되죠. 자, 우리 와이프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한번 해봐봐. 못해. 그냥 누르기만 돼. 자, 나 오늘 작업복 안 입고 왔다고. 아, 괜찮아. 아, 자, 한번 찔러봐. 아, 지금 타공 안 되는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잘하네. 꾹 누르면 된다. 됐어. 다른 씨앗들도 뭐 땅에 숨겨져 보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 간격도 모르겠고. 걔한테 대충 하는 거지. 한 20cm 정도라 보면 돼. 자, 천천히.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자, 다시. 천천히 해봐, 천천히. 잘하네. 안 나온다. 나온다니까. 손에 다 찔러볼까, 여보? 손에 다시 한번 찔러볼까? 작업 내 손에 찔러봐, 자. 왜 못 믿노, 기계를. 자. 아야! 나오네, 이봐라, 많이 나오네. 몇 개고, 지금. 5개씩 나온다, 믿고 해라. 아따. 자, 오늘, 아무튼, 저희는 비 오기 전에, 이제 참깨를, 요쪽 밭이랑, 저기, 저쪽에, 또, 한 두 줄인가 세 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참깨를 쭉 심어 볼 생각입니다. 아, 그나마 내일 비가 온다 해갖고, 비가 오고 나면은, 그래도, 참깨가 잘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안 올라온다 하면 또 물을 뿌려주거나 해야 되겠죠.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